온 시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 진찰의 부처님 해상 중 보현 문수 모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하옵니다. 제가 지금 한 터럭의 지혜로 가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삼보의 동체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의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오랜만입니다. 추석 명절들 잘 세셨지요? 명절에 좋은 걸 잘 잡숴서 그런가 오늘 합창단 노래 목소리가 유달리 매끌매끌하고 좋네. 30년이 넘고 40년이 된 것 같은데 우리 바람일 합창단 우리 단원님들 아직도 40년 전 아주 짱짱하던 그 시절 목소리 변함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요거 내가 빼먹었는가 모르는데 아마 10해양품이 끝나고 7월 백중 한두 달 뭐 영가법문 하느라고 아마 화엄경 얘기가 빠졌습니다만은 오늘은 아마 10집법문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입법계품은 53선지식을 선제동자가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공부하는 과정인데 10주, 10행, 10회향 30분을 찾아뵙고 그 다음에 이 10지품에 10지품이 아니라 10지지위에 또 10분 선지식을 찾아뵙고 그 다음에 부처님 다된 등각 위에서 또 10분 마야부인을 위시해서 10분 선지식을 이제 찾아뵙고 그러고 이제 미륵 보살님 또 다시 문수 보살님 이렇게 이제 선지식을 찾아뵌 거예요. 이게 오늘은 10지 법문이 시작되는 대목인데 이 앞에 10회향의 마지막 선지식이 땅짓자, 땅을 땅에서 주인 노릇하는 주지신이지. 주지신 선지식. 땅은 편안히 안주한다 그래서 안주신이라고도 하고 그 안주신이 이제 마지막에 당신 할 얘기 마치면서 다음 선지식을 소개하는데 안주신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지혜의 창고 법문을 얻었다 그랬고 이 다음에 연부제 마갈제국 가비라성에 가면은 한 주야신 여기부터는 이제 밤을 주제하는 밤의 주인 노릇하는 신이란 말이야. 이분들이 이제 선지식인데 한 주야신이 있으니 이름이 바산파연저. 거기 가서 평소에 궁금했던
어떻게 보살을 보살의 행을 배우고 보살 도를 닦습니까 하고 가서 물어라. 그때 이제 선지식이 여전히 앞과 같이 선지식 가르침에 감업하면서 물러나며 마지막으로 그 신족 발에다가 주지신의 발에 예배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예를 다하고 아주 극진히 공경하는 절은 서서 요즘 뭐 90도, 요즘은 90도 절하는 사람은 저 깡패들 말고 없을 거예요. 90도 하는 것도 큰 애인데, 그 다음에 이제 큰 절한다고 저 인도식 오체 투지는 뭐 배를 쫙 깔고 오체 투지하는데 그게 또 흉하더라고. 우리나라 절이 좋지. 우리 오체 투지 큰 절을 두 손을 이렇게 공손히 하면서 머리를 땅에 대는데 그 발바닥 있는 자리까지라고 된다. 그래서 그 발에다 예한다. 그런 뜻이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한 예가 그 주인공을 두고 몸으로 숱이 무수잡이라고 하는데 오른쪽으로 계속 도는 게 또 예인가 봐. 그쪽 예는. 최소한 세 번은 돌아야 예라고 하고. 그런데 이것도 신통 없으면 그 짧은 시간에 수십 바퀴를 돌 수가 있나? 그러니까 마음으로 그렇게 공손히 예를 하는 거겠지. 여러분이 이 글을에 수십, 수백, 수천을 한 순간에 뭐 돌기도 하고 수억겁의 세월을 갔다가 오기도 하고 그냥 지나쳐 오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 계시는 그 시절에 그 부처님들 일일이 빼지 않고 참견하고 참례하고 공양하고 불사하고 그러고 왔어. 그 시간이 찰나라. 이 화엄경을 보면서 여기에 궁금증을 가질만 하는데 한 번도 나한테 그게 뭔 뜻이냐고 물어보지를 않아. 내가 제 발에 그냥 멋져 얘기도 해주고 했는데 기억도 안 할 거라. 자기가 궁금하지를 않으니까. 궁금해하지 않는 대목을 남이 얘기해주면 그건 이거 요 속이의 경력기라 지나가보지 나에 남아있지를 않아. 그런데 궁금해 안 했는데 한 번 두 번 얘기를 들어보니 여러분 몰래 여기 다 들어있을 거라. 그게 뭔 뜻인지 다 알지요? 이 십지위는 이제 41지부터 올라가잖아요. 십지위 중에 또 초지에서 십지까지인데 이 위치는 성인의 위치라, 즉 보살의 지위라고. 10회향까지 공부를 이리 마쳤다. 그 다음 단계는 벌써 성인의 지위에 들어가. 즉 보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살의 자격은, 능력은 공부가 지혜가 아주 뛰어나서 알 것 다 알아버린 상태. 그리고 이제는 그 지혜를 써먹어야 되는 보살의 지위에 들어간다. 그래서 뭐가 하나 갖춰야 되냐면 자비가 갖춰져야 돼. 그래서 이 지위에는 적어도 지혜와 자비가 구족된 자리라. 그 지위가. 그래서 명색이 보살이 되는 것이야. 그래서 이제 보살의 소행은, 보살의 하시는 바는 뭐라고? 중생 구제를 하기 위해서 중생 세간에 뛰어드는 거잖아. 그래서 이때까지 공부해서 지혜를 터득하고 자비를 구족하는 그 공부 과정의 꼭지점은 출세간의 공부, 즉 세간을 벗어나는 공부를 마친 거란 말이지. 공부를 마쳐서 세간을 출, 벗어난다. 세간은 고통스럽고 세간은 힘들어서 그거를 벗어나려고 공부를 했는데 이제 공부를 마쳤으니 출세간에서 놀아야 되는데 그 출세간이 목적지에 가보니까 세간 속으로 진정 들어가는 거더라. 그래서 입세간이야, 입세간.
그 화엄경 초에 저 세주 묘연표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느 때 부처님께서 마갈제국 법 아라냐 법보리장 중에서 시성정각하사라고 나오죠. 여기 말하는 마갈제국 아라냐 법보리장, 부처님이 성도하신 곳이란 말이에요. 보리도량. 그게 법보리도량인데 거기에서 시성정각, 비로소 정각을 이루시고 지입삼세 실리계 평등, 성도를 정각을 이루시니까 부처님이 되잖아. 부처님이 되는 순간에 지혜가 삼세에 들어갔다. 지혜가 그동안에 아까 말하는 공부했던 것이 지혜가 툭 터져서 그 지혜가 세상에 들어가 버렸다.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돌아왔단 말이야. 그래서 지입 삼세, 지혜가 세상에 들어와서 보니 세상이 다 평등하다. 부처와 중생. 그래, 부처님이 되니까 부처님 눈에 모든 중생이 다 부처야. 여기에 부처님의 종자가 다 있는데 그걸 안고 일부러 그 부처를 까뒤집지 않고 부처 행세하기 싫어서 그런가 희희낙낙하고 있는 거야. 그 중에는 자기가 부처인 줄 알고 노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기가 부처 있는 부처인지 모르고도 희희낙낙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야. 그게 부처님 눈에는 그게 다 차별 없이 부처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부처님이 세상으로 오는 것은 지혜로 오는 거예요. 지혜. 지혜가 세상으로 와. 이 지혜가 완전히 꼭지점에 올라가면은 동체잡이라고 그러죠. 동체. 몸이 하나가 된다. 뭣과 몸이 뭐가 하나가 되느냐. 그 부처라고 하는 부처님 지혜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세간이 몸이 하나란 말이에요. 동체가 돼. 그 동체가 돼서 생기는 자비심이 동체자비야. 그러니까 그전에는 너와 나의 주객이 있고 상대가 있었는데 이것이 지혜가 이 세상의 상대와 하나화 돼버리니까 그게 동체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그대로 부처님의 몸이요 지혜란 말이야. 그 지혜는 무슨 지혜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두의 근본이 되는 근본지라. 근본지가 이름이 비로자나 법신지라. 비로자나 법신지가 이름이 보광명지라. 보광명지인 근본지, 비로자나 법신지가 부처가 되는 순간 이 세상과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입삼세, 지혜가 삼세에 들었다. 그러고 나니까 온 세상이 실계평등이라 평등하다. 내 몸과 생각이 부처님과 같아져 버리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 기신충만 일체세간이라 그 몸이 지혜가 세상과 하나가 되어버리니까 그 몸이 세상에 충만하다 꽉 차버렸다. 일체 세간에. 그게 경전 초기에 나오죠. 제 화엄경 첫 대목. 여기에 그 마갈제국. 그동안에는 공부하고 다시 선지식 찾아서 남으로 이제 가는 게 우리 목적지 표준점인데 남으로 가다가 다음 선지식을 찾았는데 여기서부터는 남, 서, 동, 북이 아니라 원점으로 돌아갔어. 최초의 부처님 성불하신 곳. 그 자리에서 보리수화에서 한 자국도 발자국도 옮기지 않고 이때껏 저 삼천 대천 세계를 가시는데 거기서 보리촌도 가서 법문하고 도솔촌도 가서 법문하고 타와 자재천에 가서도 법문하고 그런데 그 원점 보리수화에서 성불하신 그 자리를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이 하셨다. 그래서 성인 위에
도살지에 들어가서 그 선지식을 찾으려니 그 원래 위치대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마갈제국 가비라성에. 가비라성은 우리 뜻글로 보면은 이게 누루황자 황색이라는 뜻이에요. 황색. 여기에 이제 부처님 경전이 중국으로 돼서 번역돼서 이 동양으로 흘러오면서 동양의 문화 흐름에 중심을 둬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동쪽은 모든 것이 시작이라고 하는 것. 모든 걸 시작할 때는 동쪽이 시작이 되고 봄이 시작이 되고 그래서 색깔도 봄은 동쪽은 청색이 되고 그러는 거야. 그렇듯이 중앙이라고 하는 거야. 이 황색은 중앙토. 그래 중국에서는 자기가 누루황자 중화민국이 되고 황색을 뜻해. 그래 여기 카비라성도 마갈제국의 중심지다. 부처님 태어나신 곳이고 태어나신 데가 왕사성이죠. 보리를 이룬 정각을 이룬 진정한 부처님의 탄생은 마갈제국의 한 중심이다. 그래서 누루황자야. 가비라성이다. 또 어떻게 말하면 부처님이 깨달은 게 세상이치인데 세상이치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중도. 그게 가운데 중자 한 핵심이다. 경전은 늘 얘기했죠. 제목만 봐도 그 경전 내용이 짐작이 되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이 글 한 줄기 봐도 그 핵심이 드러나. 그냥 지어놓은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명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님 이름만 듣고 이름만 외우고 이름만 염불해도 그게 큰 기도요. 모든 부처님의 핵심에 기운이 다 들어와. 부처님 이름만 불어. 그러니까 여러분 길게 경전 오래 하지 말고 그냥 관세음보살이라고 부르든가 서가모니 부처님 그런다든가 그냥 우리 부처님 그러든가 그러면 그 기운이 다 하나 축약돼가지고 모든 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점으로 되돌아가. 그리고 이 공부는 그동안에 여러분이 십회양도 그랬고 십행도 십주도 그러고 공부를 해가는 꼭 10단계로 얘기하는데 이 10단계를 제일 초에 바라밀 공부라고 해서 최초의 바라밀의 최초는 뭐예요? 보시바라밀이잖아요. 보시바라밀이 항상 제일 첫째라. 그쪽이 봄이고 동쪽이고 시작이고 그래. 그리고 점차 10분 선지식을 만나는데 보시바라밀을 주로 하고 나머지 9을 반 도반할 때 반으로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내가 덜렁덜렁 얘기해도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공부가 보시바라밀을 완전히 터득하고 나야 그 다음에 지게바라밀을 공부를 시작하느냐. 화엄경은 뭐예요? 핵심이 원륭무예라. 무예자재야. 시작이 끝이요. 끝이 시작이고 그건 뭐냐면 하나가 열을 포함했고 열이 열을 포함하고 열이 하나를 포함한 거예요. 보시바라밀이 저 보시지계인욕 정진선정지혜 방원역지하는 십바라밀 지혜지바라밀이지 보시바라밀이 나머지 아홉 저 지바라밀을 포섭했다 그래.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보시바라밀을 닦아가면서 나머지 아홉 바라밀을 같이 닦는 거다. 그래서 원령무예. 그래서 보시바라밀이 완벽히 성취되는 순간 저 십바라밀 지바라밀이 완벽히 성취가 된다. 그래서 초발심시고 변정각이고 그래. 하나가 열을 포섭하고 그러는 거야. 지금 박수는 아 인자 알았다 이 소리네. 그래도 빨리 알았어. 카비라성은 그래서 중앙이라는 뜻이고 거기에 보리도량이었다는 뜻이고 또 부처님의 탄생했다는 곳이고 거기에 이제 첫 바라밀을 주제하는 선지식이
주인주자 밤야자 밤을 얘기하는데요. 십지에서는 거의 주야신이 야신이 여덟인가 그래. 그리고 그 열 분이 다 여신이라 엄마라는 얘기야. 왜냐? 아까 공부가 완성되면은 지혜와 자비가 구족된다 그랬지. 자, 세상을 구제하겠다라는 마음은 자비하고 지혜 중에 무슨 마음이야? 자비심이잖아. 그 자비심이 완성되려면 지혜를 갖춰야 되는 거고. 지혜가 있어야 100% 자비가 나오는 건데. 중생을 구제하러 오는 것은 그것은 자비심이고 구제하는 것은 지혜하고 일치되니까 지혜란 말이야. 그래서 그 자비심은 우리 사바세계에 표현할 때 엄마의 마음이다. 엄마는 뭐냐?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야. 모든 중생을 자식으로 알고 그 모정으로 자식 키우듯이 키우는 부처님이라 이 말이야. 그게 보살이야. 그래서 여 십지의 선지식은 다 여인이야. 그것도 출가자는 아니야. 출가라고 하는 말이 출가자는 아까 말한 세간을 벗어나기 위해서 출세간의 목표로 공부하는 과정을 출가라고 하지. 다시 세상에 돌아와서 세상 사람하고 동사섭을 하고 사는 보살의 행위는 처사요 보살인 여러분이다 이거예요. 우바세 우바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님들보다 한 단계 위에 살고 있는 거야. 이거 여러 번째 얘기했지요? 화엄경 법회 때나 이 얘기가 가능한 거예요. 저 아환경 소승 법문을 할 때는 요 얘기 나오면 이제 머리가 뒤집어져서 사도로 몰리기도 하는 거라. 그 언어라는 것은 시의적절, 시절 인연이 안 맞으면 이것은 큰 오해가 생기는 거고. 늘 얘기하지만 부처님 법문이 소승에서 어린에서 어른과까지 한꺼번에 문자화 해놓으니까 어떤 것이 내 법문이고 어떤 것이 어린애 법문인지를 몰라서 헷갈려서 내한테 근기에 안 맞는 법문 들고 부처님이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했네 그러고 오해하고 그러잖아. 그래서 법사가 필요한 거다. 그거는 네 거 아니야. 이렇게 일러줄 줄 아는 법사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아셨지요? 그런데 그런 법사를 부처님같이 존경 안 하고 돌아서서 깐보고 흉볼 거야? 그러면 큰 벌 받는다. 오늘 법문 거 나오는 여러분 유인문에 뭐라고 써졌어? 오역제라고 써졌잖아. 부처님을 흉본다든가 법사 스님들을 흉본다든가 그러지 마라 그런 얘기야. 오늘 법문 다 마쳤네. 여기에 주야신인데 이름이 파산바연자. 파산은 또 뜻으로 말하면 봄춘자, 봄이라는 얘기고, 바연자는 봄의 주인이라 소리야. 주인주자, 마땅당자. 봄의 주인 노릇하는 거. 봄이라는 걸 관장하는 이 선지식이라. 그게 시작이라는 얘기야. 모든 것을. 그런데 여기에 이름이 우리가 뭐 우습게 하는 신자가 들어가고 밤을 주제하는 야신이라 그러니까 이 선지식이 그냥 선차는 선지식까지 보이지요? 십지의 선지식쯤 되면 여러분 눈치채야지. 부처님하고 버금가는 능력자들이야. 다 부처님들이라. 여기에서 이제 등장할 때부터 대단해. 안주신한테 이렇게 감업하면서 물러나는 선제동자가 가리킴대로 다음 선지식을 찾아가는데 마찬가지로 안주신이 가리켰던 그 공부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 기억을 하면서 그 안주신이 그 깨달았던 해탈법문, 절대 무너지지 않는 지혜의 창고, 그 해탈법문을 꽉 기억해서 붙들어 두면서 그 내용을 이제 되씹어 가면서 점차 그분이 가라는 대로 마갈제국 가비라성에 가서 그 가비라성에 딱 들어가면서 들어갈 때 어떤 동서남북군 중에 어떤 문으로 들어가냐 그러니 동쪽문으로 들어갔다. 아까 뭐라 했어? 동쪽은 뭐든 시작이란 말이야. 시작.
봄, 동쪽, 중심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야 우리는 그런 문화에 이 생각과 행동이 젖어 있기 때문에 우리 머리에 쉽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고 나서 동서남북이 필요해요? 없어요? 이렇게 필요 없는 거잖아. 그런데 들어갈 때 가리킬 때는 이리 들어가라 그러면 그 길로 가야 그거 맛을 알지. 부처님 말씀 경전은 다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 동쪽 문으로 들어가서 잠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해가 져버렸어. 일몰 해가 진 걸 봤어. 이제부터 뭐가 시작되려고 그랬을까? 여선지식 주인공 이름이 뭐예요? 야신이잖아, 야신. 야신이 자기 실력 발휘하려면 어두워야 되지. 밤이 돼야 모든 것이 자유자재니까. 그래서 선지식이 제대로 나타나려고 해가 졌다는. 선제동자가 동쪽 문으로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아 절인 미구라 그러게 딱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해가 졌다. 그럴 때 그 순간에 또 선제동자는 그 순간에도 이런 생각에 아 어두워졌구나. 그러면서 나는 모든 선지실의 보살 가르침을 내가 이렇게 늘 거역하지 않고 수순할 거다. 이런 생각을 또 다짐하면서 그 선지식 주야신을 빨리 보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짧은 시간에도 이런 생각을 하네. 우리는 공부할 때 그래야 돼요. 순간도 큰 스승 공부하려고 와서 잠시 기다리는 순간에 엉뚱한 생각이나 하는 게 아니고 그 선지식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 선지식 가르침에 대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니. 선지식은 이 부처다 이런 생각을 또 그 짧은 시간에 해. 그러면서도 이런 게 그 선지식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두루 모든 것을 살피고 모든 세상의 말을 이해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얻었지 않느냐. 선지식으로 인해서 광대한 이해력을 얻었고 그리고 일체의 반연 인연들 이런 것들을 다 알아채는 그런 공부를 했고 이런 거에다 선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삼매에 드는 그 눈을 얻었고 일체 세상 법문을 다 관찰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겼고 선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지혜의 눈을 떴고 그 지혜의 눈으로 온 시방 세계를 내가 다 속지 않고 제대로 볼 수 있었지 않느냐. 그 짧은 시간에 이런 생각을 해. 그런 생각을 딱 하고 있을 때 야신이 그 주야신이 저 허공에서 탁 나타나. 그걸 딱 보는데 그 나타나는 장면이 보배 누각이 탁 나타나면서 거기 향기로운 연화장 사좌좌 항상 큰 스승이 앉아있는 자리 이런 게 이제 사좌좌지 이라고 법문을 그냥 길가에 서서 우두커니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정법을 설할 때는 이렇게 법상을 사좌좌가 될 만한 장을 제대로 탁 이 자리에 앉아서 법을 설하면 이 자리가 사좌좌가 되는 거야. 보배로 만들어졌어. 그냥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보배 아니야. 이 세상은 보배가 재물이 중에 왕이야. 우리가 가장 부러워하는 것으로 뭐든지 만들어져 있는 거야. 부처님 회상은 네? 향기로운 연화 연꽃 무늬의 사좌좌 몸은 진금색이요 눈과 저 머리카락은 목발은 감청색이요 모양은 단정하고 엄숙하고 그리고 보는 자로 하여금 그냥 기뻐. 아이고 저렇게 잘생길 수가 있나 저렇게 위엄 있을 수가 있나. 내 차먹는 방에 부처님 41세 때 부르나 존자가이라고 그림으로 그린 지금 실물이 대형 박물관에 있다는 그 사진 요만한 부처님 사진 정말 사람 사진이야. 여기 있는 부처님 사진 그 10대 제자가 그렸다는 그 사진이라 차 마실 때 하루에 몇 번이나 보면은 어쩌면 저렇게 눈 메고 하나하나 뜯어봐도 저렇게 위엄스럽고 단아하고 엄숙할까. 그런 거예요. 그냥 막 보면 저절로 나 스스로가 그냥 엄숙해지는
세상 살면서 나이를 지그시 먹는데 애들이 보나 곁에서 보나 누가 봐도 아 저분은 참 세상 제대로 책임감 있게 산 티가 난다. 이런 위험이 좀 보여야 어른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지요? 온 몸에는 그냥 보배 영락으로 장엄을 했어. 그리고 몸에는 빨간 옷을 입었어. 머리에는 저 범천이나 쓰는 관을 썼고 몸에서 말이지 일체 성수가 찬란히 빛나게 있어. 뭔 소리냐? 그렇게 단장된 몸인데 그 몸에 보니까 그냥 저 밤에나 볼 수 있는 수많은 해, 달, 별들이 그냥 그런 게 우주의 광경이 밤하늘에 떠 있는 그런 별 모습같이 온 몸에서 빛이 나서 다 있는 거예요. 상상 한번 해봐요. 이어 주야신 그냥 밤 주재하는 신이다, 손지식이다 하니까 가볍게 볼 일이 아니지요? 부처님 같은 능력 있는 분. 그런데 그 몸뚱에 그 낱낱 털구멍, 어떻게 빨간 옷까지 입었는데 털구멍까지 다 보이는지, 그 구멍에는 이 주야신이 평소에 끝없는 무량무수한 악도 중생들을 제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냥 다 보여. 그게 동영상이 한순간으로 악한 중생들을 제도해가지고 그 험난한 데서 막 구제되는 장면이 그 모양들이 다 그냥 이 그림에 새겨져 있듯이 다 변상도에 나오듯이 보인단 말이지. 그것만 그 이 주야신한테 제도받아가지고 어떤 이들은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악도, 악, 저 나쁜 죄를 많이 졌는가 보지 구제했는데도 그냥 잘못 떨어지는 것으로도 보이고 저 천상에 태어나는 것도 보이고 어떤 이들은 제도를 해주는데 결국은 또 이승도에 떨어지는 그런 공부하는 대로 가는 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또 부처님 공부를 하겠다기 일체 지도를 수행하는 자도 보이고 그 하나하나의 털구멍 속에서 일체 가지가지 이 주야신 선지식이 교화하는 모든 방편들 그런 것들이 막 다 보이는 거야. 그 허공 중에 선제동자가 한번 딱 목도하는 그 순간에 이것이 그냥 일목요연하게 한 찰나에 이 해안을 갖추면 한 찰나에 10세가 과거, 현재, 미래니 시방, 세계니 하는 시간과 공간의 모든 세계가 한 찰나에 이렇게 엮어지는 거야. 그 순간을 내가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다 봐. 그것이 일반 세상으로 따지면 수억급 수미산 미진수급이라. 그게 한 찰나에 본단 말이야. 응? 또 의혹을 한번 가져봐. 그놈 한 찰나에 어떻게 수백 년, 수천만 년이 순간으로 흘러갈까? 여러분 물 무서워하는데 누가 뒤에서 밀어버려가지고 물에 빠진 사람 있어요? 겁이 나가지고 물에 빠져서 물을 한 모금 먹고 나중에 보면은 무릎도 안 차는 물인데 뒤에서 밀어가지고 엎어져서 물을 한 사발 먹고 나서 그 뭘 먹는 순간 엎어진 순간이 60살 먹었으면 60년 세월이 그냥 쫙 파노라마로 그 1초도 안 되는데 그러잖아요. 이런 경험하지요 가끔. 내가 예는 이렇게 들었지만은 짧은 순간에 일생이 착 내 일생이 그냥 막 화면으로 보이지 않아? 여러분 빨리 경험하고 싶으면 이 순간에 죽으면은 바로 앞에 염라대왕 억경대가 나와서 너 이렇게 살았다라고 착 보일 텐데 그 용기는 없지요. 하나의 저 의혹 법문을 이렇게 의혹 법문을 알아내기 위해서 저 여러분 어려서 도덕책에 나찰이 돼가지고 네 몸 주면은 방구절 일러줄게 하니 몸을 던졌잖아. 그런 정도 죽음을 불사하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공부를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은 그 용기까지는 아직 못 갔구만. 가지가지 이제 그 교화 방편을 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도 나타나. 어떨 때는 몸뚱이를 놔두어서 교화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설법을 하고 법문을 하고 어떨 때는 몸을 놔둬도 성문승도를 보여주기도 하고 독각승도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살
행을 보여주기도 하고 보살의 용맹, 보살의 삼매, 보살의 자유자재함, 보살의 머무는 곳, 보살의 관찰력, 보살의 사자빈신 능력, 보살의 해탈 유희 이런 것들을 그냥 가지가지로 종종류도 많지요. 교화방편이 왜 교화방편이 이렇게 많나? 그게 맥히는 사람한테는 그거를 해줘야 되니까 방편이 많은 거예요. 이쪽 사람한테는 트로트 좋아하면 트로트를 불러줄 줄 알고 저쪽에는 팝송을 불러줄 줄 알고 랩을 해줄 줄 아는 한 사람이 그런 거 다 해줄 줄 알면 가수 중에서도 최고겠지. 그런 능력을 다 갖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이 가지가지 종종으로 중생들을 다 성숙해 주는데 그 과정이 촥 보여. 선제동자가 그냥 딱 한 번 나타나는 이 파산파연저 주야신의 그 등장하는 모습 한 번 보는데 그 모습과 몸에서 그냥 그게 다 한눈에 보여버린 거예요. 동자가 이것을 보고 마치고 나서는 아주 큰 환희로 기뻐서 그냥 저절로 오체 투지하고 야신 조계 예배하고 무수잡을 돌면서 그 앞에서 합장하고 드디어 입이 떨어졌어. 성자시여, 저는 이미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바랬습니다. 내 마음으로 바라는 것은 선지식을 의지해서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자꾸 이렇게 선지식을 찾아다니나 이런 말이야. 내 마음은 모든 열애의 공덕 법장을 얻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내 바람은 그겁니다. 선지식을 이렇게 찾아다니는 것.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당신을 찾아뵙습니다. 원컨대 저에게 일체 지혜의 길, 일체 지라고 하는 지혜 지자인데 이게 일체 지도, 일체 지지도라고 하는데 부처님 자리를 말해. 부처님 지혜를 일체 지지라고 그래. 일체 지혜의 길을 보여주소서. 내가 그 가운데 행해서 결코 십력지를 이루겠습니다. 열십자 힘력. 이것은 부처님의 능력이거든. 십력. 그러니까 내가 부처가 되겠습니다. 부처에 되는 길을 일러주신다면 내가 어기지 않고 그대로 공부해가지고 내가 부처가 되고야 말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배우는 자는 이런 통 큰 배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선창께 저기 나 저 가게 하나 내주시오 하지 말고 엄마 아버지 돈 많은 줄 알면 그냥 통 크게 엄마 아빠 재산 다 놔주시오. 내가 엄마 아버지 아빠 내가 얻고 키울 모실 테니까 뺏어 먹으려면 다 뺏어 먹어라 이거예요. 시간이 됐는데 요거 나중에 나머지는 더 해도 되겠어. 뭐 핵심은 다 한 거예요. 십지라고 하는 것은 성인위 보살의 지위란 말이에요. 보살은 결국은 중생구제가 목적이다. 중생구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동안에 공부해서 갖춰진 것이 지혜와 자비라. 그래서 이 지혜가 이 세상에 되돌아가서 일체가 됐는데 이게 무슨 지혜냐 누구 지혜냐 근본지인 비로자나 법신지 보광명지이다. 그 보광명지가 세상과 하나 되니까 세상 모든 것이 평등하더라. 그래서 100번째 얘기합니다마는 이 세상은 우리 눈에 보여서 울퉁불퉁 산이니 강이니 아까 산은 물을 안고 물은 산을 안는다는데 노래 제목이 뭔가 몰라도 아주 좋은 노래 들었어. 에이? 유유하게 산은 물은 흐르다가 지 힘에 버군 돌 억지로 안 밀고 돌아가자네. 품고 가고 세상 그렇게 좀 살아라고. 어거지로 말 안 통한다고 혼낼 일이 아니고 돌아서 다음 때를 기다리고 자가 어떤 마음입니까? 이제는 이 말이 맥히겠지 할 때를 기다려서 하고 이리 살자고 이리 좀 시끄럽게 살지 말고 애 태어날 때부터 계획을 세워서 잘 신랑 신부가 한 3년 전부터 정갈하게 마음을 먹고 이세를 만들어놔야 그래놓고 키워서 정신 차릴 때까지 한
스무 살까지 잘 길러주면 그놈이 세상에서 보고 들은 것이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살았는데 나쁜 게 빠질 일이 없잖아. 만들 때부터 그냥 지 마음대로 저질러 넣어서 태어난 놈 니 탓 내 탓 하다가 뱃속에서부터 싸움하고 크면서 싸우니 가들이 보고 들은 게 뭐야. 세상은 맨 싸움하는 데구나 그러고 아무나 보면은 그냥 푹푹 쌈박질이나 하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니까 딱 보이잖아. 그렇게 태어난 다 몰아서 할 일은 아니지만 그런 분위기란 말이야 전부 다. 에? 며느리 보고 손주 며느리 보고 자식 보고 사후 볼 때 이런 거 명심시키기 이런 것이 교육이지. 이거 뭐 선생들이 안 가르쳐주고 이런 거 아는 사람이나 가르쳐주고 아는 사람이 힘있게 말을 해야 그것도 말에 빨이 쓰지. 또 봅시다.